영화하니까 또 기억난다. 저번에 매드맥스 보러 갔었을 때 내가 매드맥스를 제대로 못 봤어요. 왜냐면 아침 우리가 처음에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. 한 10분 정도.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앞으로 딱 쓰더라고. 그러더니 갑자기 후레쉬가 찰칵 터지는 거야. 그러면서 막 가더라고. 가가지고 그래서 아 극장 안에서 우리를 딱 정확하게 그거 따라 나갔지. 약간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데인데 사복을 입었는데 반바지 같은 거에다가 얘가 깍 말라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그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따라갔어요. 거기 오줌 넣는 데서 이렇게 사진을 막 확인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딱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왜 우리 사진 찍었어요? 이렇게 물어봤지. 그랬더니 걔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희 봐봐요. 그랬더니 우리 사진을 안 그래도 딱 보고 있더라고.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사진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얼굴만 막 이렇게 되면 약간 심령 사진 같은 거 공포 영화 같은데 나오면은 그런 사진 나오잖아. 깜깜하니까 제대로 안 찍혀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사진을 뒤로 이렇게 넘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찍었더라고. 일단 내 것만 지우고선 나왔어요. 나와서 그래서 나 들어가가지고 영화 봤는데 매드맥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놓쳤다니까. 그거 진짜 무서웠어. 만약에 그걸 안 지웠으면 내가 뭔가 약간 저주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식겁했지.